공부르.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요, 바로 간단한 실험을 할 겁니다. 어떤 실험이냐면요, 바로 식용곤충을 이용한 실험인데요. 우리 밀웜 식용곤충이, 와, 저번에 스티로폼도 먹고요, 레몬도 먹고요, 불닭국면까지 다 먹습니다. 결론은 미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. 제가 그거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불닭볶음면이나 레몬을 먹은 밀웜이 파충류가 먹었을 때 어떨지, 왜냐면 소화를 하기 전에 이게 맵거나 신 게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그래서 짜잔, 레몬을 준비했습니다. 이 레몬을 바로 싹싹 썰어서 밀웜을 충분히 먹인 후에 그 생밀웜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밀웜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. 자, 역시나 우리 오늘 실험에 참여해주실 우리 밀웜 형님들. 자, 미래 식량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이 밀웜을 제가 바로 레몬을 팍팍 썰어가지고 먹여보고요. 이 밀웜을 제가 생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식용곤충이죠. 그리고 파충류의 먹이곤충이 되기도 합니다. 하는 게 있죠. 자, 이거를 딱 뜯어가지고 얇게 슬라이스 쳐야 됩니다. 자, 좋았어. 와, 아, 친구요. 여러분, 친구예요, 침. 아, 자, 여러분들 방금 먹어봤더니, 아, 진짜 쉬어요. 저번에 먹은 것보다 훨씬 쉬운데요? 자, 여기에다가 레몬을 넣어놓고요. 그 다음에, 여기다 밀웜을 좀 넣어놓을게요. 많이는 안 넣고 좀만 넣어볼게요. 자, 여러분, 좀만 넣어볼게요. 조금만 넣을게요. 됐습니다. 자, 야, 이렇게 밀웜을 넣었고요.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실험에서 봤지만요, 이제 밀웜이 이제 매운 거 신 거 떠나서 레몬에 있는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달려들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여기 수십 마리, 수백 마리를 넣었잖아요. 다 먹을 건 아니에요. 사실 다 먹을 건 아니고요. 한 10마리 정도 먹어볼 건데, 자, 이 상태로 제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먹어보도록 하죠. 자, 여러분, 드디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우선은 제가 먹을 애들은 지금 여기 섞여 있는 애들 중에서 잘 모르니까 지금 열심히 레몬을 먹고 있는 친구들을 선택하겠습니다. 축복받은 자들이죠. 자, 자, 셋, 넷, 다섯, 우선 너 여기 여섯, 일곱. 자, 우선 레몬 위에 있는 친구는 7마리. 자, 7마리를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여기, 자, 7마리 있어요. 자, 이게 식용곤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돼요. 나중에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. 자, 과연 신맛이 날지. 신맛이 나면 우리 레오파드 개코나 다른 우리 파충류들에게 굉장히 안 좋겠죠? 자, 바로 먹어보겠습니다. 자, 편집 안 해요. 자, 먹어볼게요. 여기 있죠? 자, 여기 있죠? 오! 자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. 지금 제가 7마리 먹었는데요. 와, 신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.